네, 안녕하세요. 인정욱입니다. 예. 저희가 2014년부터 예, 실리콘밸리 한국인 그 행사를 해서 사실 일곱 여덟 번을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재미있게 듣고 그리고 이 뭐랄까 미국에서의 이런 한인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화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VR 이 소프트웨어 뭐 SaaS 서비스 로봇 그리고 배터리까지 굉장히 다양했고 그리고 이 창업한 그 무대도 보면은 그 사실은 네 분다 실리콘밸리 아그 실리콘밸리 LA 그런 다음에 오스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계셔서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렇게 좀 궁금했던 점은 뭐다 그렇게 그 얘기를 조금씩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3월부터 완전히 우리들의 삶이 지난 반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특히 그 한국보다 미국이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고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것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각자 그러니까 그 발표 순서대로 이승준 대표님부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뭐 일과를 좀 소개를 해 주셔도 되고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셨는지 좀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거를 좀 소개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는 3월부터 사실 재택근무를 해서 아직까지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미국 LA에 있는 직원 수가 13명인데 저희가 뭐 제작할 때는 수십 명이 오지만 풀타임 직원 13명인데 모두가 되게 처음 한두 달은 저희가 VR 회사다 보니까 VR로 포커도 치고 뭐 온라인으로 술도 마시고 해서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3개월 넘어가니까 확실히 다들 좀 우울해하는 게좀 많이 심해졌고요. 특히 이제 한국은 뭐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나가서 커피숍도 갈수 있고 음식점도 갈수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삶 자체가 되게 바뀐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제 직원 같이 하고 있는 팀들의 멘탈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13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심지어 최근에 이제 아기를 낳아서 정말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매일 글러브 쓰고 다녔던 친구였는데 불구하고 걸릴 정도로 미국 내에서 뭐 다행히 이제 별 문제는 없이 회복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것들이 좀 예전 같지도 않은 그런 분위기고요.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성장을 막 급격히 하는 게 아니면 자그마한 어떤 성취 내에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 가야지만 팀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그 분위기 자체가 우울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일상적인 데서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산업명의 측면에서 보면 VR, AR 같은 경우에는 특히 VR 쪽이죠. AR은 사실 의미 있는 헤드셋 같은 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헤드셋 자체에 대한 니즈가 되게 커졌고 솔드아웃이 됐고 이번에 나왔던 퀘스트 2도 벌써 솔드아웃이 됐고 그래서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또 저희처럼 음악 쪽 산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으니까 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투자 쪽은 제가 뭐 어제도 몇 이제 VC들이랑 좀 체크인을 미국에서 했는데 그 보면 초기 시장 이제 처음에 3월부터 한 6월, 7월까지는 다 프리즈가 좀 됐던 것 같고요. 다들 투자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들 좀 홀드했던 상태였던 것 같고 이제 다시 리커버를 해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초기 스타트업보다는 레이터 좀 스테이지의 스타트업에 좀더 많이 투자하는 분위기라서 아마 초기 쪽의 스타트업에서 시리즈 A나 뭐 시드 라운드 하는 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보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환 대표님은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다니시면서 행사에 참석하시고 많이 만나시고 그러셨는데 그걸 전혀 못하게 돼서 과연 어떠셨는지 그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제품을 보여드려야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필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름업으로 올라가는 그런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유저 트랙션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밋마켓으로 이제 우리가 그 퍼스트 무버 고르마켓을 시행하려고 했던 그 시점이 올해 7월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3월부터의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걸 아예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업이나 이런 직군들을 원래 뽑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못 뽑고 뭐 어카운트 익스텐션 매니저 롤이라든지 뭐 인사이트 세일즈 뭐그 롤이라든지 이렇게 온라인 세일즈로 그 유시지 드라이빙하고 또 데모 보여주고 아웃리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 회사의 고투마켓 전략을 확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초기에 많이 먹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하면서 아,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아주 작은 지식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ROI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저희는 팀보다도 저희 유저들이 코로나 이후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리모 워킹 그텍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뭐 유저가 늘어난 것도 당연하지만 기존의 유저들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전에는 대면 미팅 때문에 똑같이 온라인 세션 같은 경우는 뭐 8시간, 9시간 이렇게 보통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쓰는데요. 매일 고객들이. 지금은 뭐 12시간씩도 쓰고 15시간도 쓰고 실제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로그인 세션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만족스럽게 저희 제품을 쓰셨던 고객들인데 갑자기 코로나 기간이 되고 나서 엄청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기능이 왜 없냐? 그래서 벌써 7개월간 잘 쓰셨는데 왜 갑자기 없는 기능을 왜 우리에게 불만을 할까?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면서 처음에 고객이랑 막 싸우는 듯이 대화도 해봤는데 알고 보니 저희에 대한 디펜던시가 이 코로나 시간 이후로부터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저희 제품에 대한 그 협업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좀 넘어가게 되면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자체로 를 결심한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면 넘어올게 하는 그런 잠재 고객의 요구보다 기존 유저들 중에 헤비 유저들이 갖고 있는 불만 사항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일단 우리가 그로스 해킹하기 전에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겠구나. 이런 그 로드맵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스틴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아, 예. 먼저 오스틴 쪽이 이제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저희도 4월 달에 락다운이 있어가지고 한달 동안 저희도 이제 사무실에 못 나오면서 이제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확실히 저희는 이제 로봇 회사다. 로봇을 개발하시는데 지금 있는지 그러니까요.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일을 못 하니까 사실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사실 그 행정명령은 풀렸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여서 굉장히 겁이 나는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해야 되니까 저희 다 같이 이제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했고요. 다행히 이제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비즈니스적으로는 저희가 사실 어떤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회사하고 이제 약한 10개월 동안 이제 그 협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공급 계약 사인을 이제 한 2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 팬데믹 심해지다 보니까 그쪽 회사의 어떤 영업이 이제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 사인을 못 하는 게 새로운 사업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미루어지다가 이렇게 해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9월 기준으로 해서 사인을 하긴 했는데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건 이제 이 SBIR 뭐 이렇게 받고 이제 저희 원래 생각했던 계획상 한 지금쯤 이제 저희가 이제 기관 투자를 이제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막상 가서 뵐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미룰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활동은 시작은 하는데 할수 있다는 게 전부 이제 비대면이란 미팅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미팅해가지고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전달해드리는 내용도 좀 한계가 있고 이래서 좀 저희가 어려움을 진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제 빨리 백신이 나와가지고 맞고 이제 직접 찾아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 그나마 이제 로봇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것 같은 게 이제 비대면 뭐 이런 자체가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이커머스 자체에 이제 그 붐이 확실히 바뀌면서 이제 사람들의 소비자 패턴 자체가 바뀌면서 이제 이 특히 뭐 물류 시장 이쪽에 로봇 디맨드 이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쪽은 저희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그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면 미팅도 되고 저희도 많은 이런 스타트업 창업자들하고 매일처럼 미팅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전혀 안 되나요? 대면 미팅이? 예를 들면 지금 오스틴 이시 자체에 한 10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하루에 확진자가 한 150명씩 지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150명씩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400명씩 500명씩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위험도가 완전 전혀 달라서 한국하고는 전혀 움직이는 자체가 너무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허 대표님도 배터리 개발하시려면 사무실에 나가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러면서 저희 화장지를 먼저 사고 그다음에 장비를 하나 샀는데 장비를 산 다음 날 락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비가 배달이 되지를 않아서 이제 그러다가 한또 2주 지나니까 배달이 와서 저희가 경찰한테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막 마스크 쓰고 가서 받고 그랬는데요. 락다운 풀리고 저희는 사실 모두 클린룸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거의 마스크 쓰고 일하는데 굉장히 익숙해가지고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그냥 다시 재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수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웨어하우스에 4명 정도가 이제 시간차를 두고 계속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는 안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팅 같은 거는 마스크 끼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줌이나 버추얼로 미팅을 하고요.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달라진 점이 있으면 저희가 사실 계획하고 있던 엑스포 이런 데서 전시를 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미뤄지고 이제 캔슬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엑스포들 저희가 시간을 내서 뭐 한국이나 뭐 일본에 가야 하는 그런 억셀러레이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좀 아시아 쪽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버추얼로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그 부분은 또 다시 보완이 되거나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택트 시대에 좀더 스마트한 빌딩 안에서 사람들의 열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것에 이제 좀더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물류를 트래킹하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어간 얇은 센서들 이런 데 이제 개발이 원래부터도 관심이 많았는데 좀더 빨리 당겨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각자 좀 공통 질문 말고 제가 궁금한 점들을 뭐 하나씩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승준 대표님, 어메이즈 VR 저그 체험을 직접 이렇게 해보고 싶고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 가서 그 미국 백그라운드도 없는 팀이 그렇게 가서 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그쪽에 엔터테인먼트 업계나 이런 데랑 같이 일하고 그런 데 있어서 최근 또 올해 들어서도 더더욱 그 케이팝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한류의 인기가 사실은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뭐 BTS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그 일을 하시는데 미국에서 좀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은 뭐 이런 한국 엔터테인먼트 비슷한 많은 이 콘텐츠 업계에서 일하는 그런 회사들한테 또 기회가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조언 같은 것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사실 BTS랑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넥스트 상반기에 이제 타겟하고 있는 상위 30개 정도 아티스트를 저희 팀에서 선정을 했는데 제가 직접 그런 것들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아티스트가 잘 먹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 위임한 상태라서. 근데 거기서 둘다 뽑힐 정도로 사실 이제 명실 어떻게 보면은 탑 아티스트로 이미 자리 잡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빅히트나 YG는 저희 투자사기도 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더 가까이 이제 소싱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위상이 높아진 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파운더들이 어쨌든 카카오 출신들이고 한국에 기반이 강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티스트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런 백그라운드가
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직접 가진 않고요. 사실 이제 음악 아티스트 쪽은 저희 팀에 있는 이제 친구들한테 위임을 하고 그 친구들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부터 바텀으로 하고 또 탑다운 해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약간 조언인가요? 제가 예. 한국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한테 뭐 지금 조언이 있다면? 뭐 사실 저희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다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컨텐츠가 글로벌로 나가기에 지금부터 좋은 시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거가 처음 이제 아카데미에서 제일 큰 상을 탔을 때도 저희 팀에 있는 친구들이 반은 헐리우드에서 원래 왔던 친구들이라서 그때부터 저희 한국 컨텐츠에 대한 위상이 진짜 많이 다 바뀌긴 바뀌었었고요. 실제로 킹덤도 넷플릭스에서 되게 상당히 잘 됐고 저희 오피스가 있는 거리가 헐리우드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선셋 스트립이라는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빌보드도 킹덤이 이제 많이 홍보가 될 정도로 밀고 있는 콘텐츠였고요. 이번에 얼라이브라고 하는 그 좀비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리 되게 많은 이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그래서 이제 글로벌 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한국에 있는 팀과 한국에 있는 한국향 콘텐츠가 나가는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게 훨씬 더큰 시장에 더 훨씬 더큰 성과가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이주환 대표님, 제가 사실 그 예전에 실리콘밸리 갔을 때도 그렇고 이주환 대표님 발표하신 거한두 번인가 본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저할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발표해서 많이 해주셔서 좀 놀랐는데요. 예, 네, 감탄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약간 궁금한 게, 그런데 그 어떤 백그라운드를 원래 그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가셔서 그렇게 빨리 현지 그 생태계에 적응하시고 이렇게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원래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건가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 전공은 영어 영문학을 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이나 아, IT 쪽은 전공을 하진 않았는데, 다행히 그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은 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도스 때부터. 그래서 취미로 갖고 있었던 것들을 갖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고, 엔터프라이즈 SES에서 그걸 또 이제 CMS, LMS를 결합해서 또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러닝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doing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SaaS로 해서 미국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 엄청나게 SaaS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현재 많고 뭐 슬랙, 뭐 아사나, 뭐 트렐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SaaS를 성공시키는 거에 대한 공식이랄까 이런 것도 사실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습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떻게 좀 팁을 다른 SaaS 회사들한테 공유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습득을 하시고 이렇게 성장하실 수 있는지. 제가 가장 많이 배웠던 부분은요. 실리콘밸리로 가는 무모한 도전을 저희가 감행을 할때 팀원들에게도 미안하고 또 저희 그 돈을 대주었던 그런 뭐 분들에게도 미안하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이 뭐 가트너라든지 이렇게 그 시장 조사 기관들이 발행하는 그 워크플레이스에 해당하는 콘텐츠들은 제가 한 최근 4년 동안 안 읽어본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과 태스크라는 것들을 결합하게 되려고 했던 부분도 가트너에서 이제 말하는 그 소프트웨어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이라는 것이 뭐 워크스트림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카테고리에 있고 그리고 또 태스크라고 부르는 것이 뭐 콜라보레이티드 워크 매니지먼트 전혀 다른 카테고리인데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시장도 다르고 그리고 구매하는 그런 그 타겟 퍼소나도 다르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다르고 퍼소나도 다른데 왜 기업들은 전 세계 92%가 챗태스크를 다 쓸까? 이건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풀면 엄청난 기회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Zoom과 같은 비디오 컨퍼런스 콜이 어려운 1세대 기술을 다 만들어내고 나니까 뭐그 뒤에 이제 화이트보드 기술이나 이런 그 AVM 서비스들은 그 위에서 되게 쉽게 이렇게 서비스가 되는 것처럼
하이프 사이클에서 아직도 플래토에 도달하지 않을 만큼 그 시장이 닫히진 않았지만 이 시장이 확산될 기회를 놓치면 이건 라스트 무버로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 싶어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그 러닝 매니지먼트 시장에 있어서 세스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갖고 있었고 또 세스에 가장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인 뭐 커스텀 메타데이터 기반의 앱 컨피그레이션 기술을 또 특허들로 보유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대신 이번엔 시장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 이번엔 김봉수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로봇이라는 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디맨드가 많아도. 근데 저는 이 로봇 같은 게 되게 그 어려운 게 실제로 비즈니스 유스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해도 현장에서 그게 쓰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아무래도 그 비즈니스를 되게 잘하는 그런 인재들도 좀 접목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찾고 그 프로덕트 마켓핏을 좀 찾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팀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지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이 그런 걸 하기에 좀 좋은 곳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는 주로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정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운영해 온 상태고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friends and family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있어 왔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 그 투자 충분히 못해서 저희가 팀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역량은 안 됐고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섯 명이서 하고 있는 대부분은 엔지니어 그런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비즈니스 쪽에 특히 이제 로지스틱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 이제 그쪽에 이제 어떤 그 어떤 산업의 생리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 인풋이 개발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영업 판매까지 이어지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저희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실행은 지금 하지는 못하는 상태고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까운 지인분께서 또 이제 다행히 이제 뭐 달라스에서 이제 삼성이 운영하는 웨어하우스 뭐 그런 쪽을 이제 아예 없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인원이 80명 될 때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 빌딩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좀 많이 인사이트를 얻고 있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형편이 된다면 그분을 이제 저희 회사로 모셔서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여러 그런 분야에 또 다른 어떤 분들과 이제 같이 팀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오스틴이 지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스타트업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고 또 다운타운 에리어 쪽에 가면은 이제 뭐 캐피탈 팩토리라고 해서 이제 여러 방면에 이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모이고 투자자들도 모이고 하는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있고 이러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산업 그 군의 다양성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풀도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산업 관계자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풀도 좀 다양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절대 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저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그런 어떤 로지스틱 로봇 하는 그런 회사가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다수가 있거든요. 또 그 로봇 회사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또 어떤 비영리 단체를 구성해서 서로 또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여기 오스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 로봇 회사가 있고 좀 루즈하게 저희도 이렇게 그 뭐 가끔 주고받고 이렇긴 하지만 어떤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어떤 네트워크의 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한 편이라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네, 뭐 앞으로 많이 그런 정보를 찾고 커뮤니티에 들어가시고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 대표님께 그 아까 그 발표하신 거 되게 재미있게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처음에는 창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다가 점점 창업을 해도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런 게 있다면 뭐였을까요? 뭔가 재미있는 창업에 대한 드라마를 봤다든지 무슨 뭔가 그 대단히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왜냐하면 옛날에 1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 그렇게 공부를 하신 한인들 이런 분들 많이 뵀는데요. 전혀 영향을 받을 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저의 배우자 남편이 굉장히 창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다양한 이야기는 많이 계속 접하고 있었고 딱히 영화를 본 거는 없었는데 일단 LA에 있고 싶었고 저희는 LA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양한 문화도 있고 그리고 한국 음식도 맛있고 LA에서 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LA에 마땅히 갈 배터리 회사가 없기도 하고 이제 여기저기 저희는 이제 투바디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둘 다 엔지니어지만 같은 지역에 가장 아이디어란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춰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저의 공동 창업자도 와이프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어요. 그래서 LA 아니면 뉴욕에만 살아야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배터리 회사를 막 찾다 보니까 뭐 롱딜을 하건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일단 한번 기회를 줘보자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이 조금씩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군요. 그리고 그 Y 콤비네이터에 들어가셨는데 최근에도 뭐 그런 게 나오고 그랬는데 Y 콤비네이터는 거의 그 SaaS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B2B가 제일 많다. 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비중이 사실 높지 않은데 제가 궁금한 건 하드웨어 스타트업으로서 그 YC에 들어가서 뭐 실제로 도움이 이렇게 좀 많이 됐는지 도움이 됐다면 어떤 게 됐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연구 중심 이런 기술 스타트업으로서 YC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그런 또 비슷한 스타트업이 있다면 이런 엑셀러레이터의 도움을 받는 거를 추천을 하시는지. 네, 추천하고요.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셋이 뭐 스타트업 마인드셋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으니까 그걸 초반에 엄청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요. 비록 테크니컬한 부분이라든가 시장에 대해서 뭐 완전히 관련이 있는 조언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마인드셋을 바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면 왜 내일은 못 만들어? 왜 내일은 이 배터리를 못 팔아? 돈이 무한정으로 많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 거를 같이 연구해서 다 개발을 했어.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이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프레임워크를 심어주기도 했고 또 하나 장점은 하드웨어 딥텍 스타트업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드웨어 킥오프 데이도 있고 이제 각자 만나서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그런 커뮤니티 느낌이 있어서 거기 가면 우리는 이렇게 대단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진짜 힘들어 이거 어떻게 했어 이런 그런 거를 굉장히 솔직하게 바로 얘기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사실 LA에서 저희는 이제 커뮤트를 했거든요. 화요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고 다시 LA로 와서 개발하고 그런 걸 했는데 실리콘밸리에 그런 저희한테 굉장히 자극이 되는 점을 배우고 와서 이제 저희가 또 몰두해서 이렇게 약간 그걸 계속 들으면 좀 더 초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초조하지 않게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고 그런 그런 면에서 저희는 LA에서 비행기로 50분 걸리는 실리콘밸리 가는 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예, 이거는 뭐 답이 있으시고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미국에 이렇게 주로 계시고 그러면서 한국의 이런 한국을 바라보시는 게 있죠.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라든지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한국의 이런 좀 차이점,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그 강점과 좀
좀 보완했으면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키우셨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 좀 이렇게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면은 좀 해주실까요? 누가 있으세요? 뭐 이승준 대표님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왔다 갔다는 뭐 많이는 안 하는데요. 근데 네. 뭐 관련해서 생각이 있다고 하면 사실 저는 한국에 있는 탤런트들이 뭐 사업 쪽에 있는 탤런트, 뭐 엔지니어, 아티스트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가치를 만드는 데 제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도전하는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의 한국의 스타트업보다 좀더더 훨씬 큰 되게 의미 있는 임팩트를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특히 이번에 이제 한국에 5년 만에 처음 오피스를 열면서 여기 있는 이제 엔지니어 분들, 저는 이제 카카오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서비스 개발하는 기존의 앱이나 웹 서비스 만드는 클라이언트 이제 서버 엔지니어 분들이나 저도 이제 웹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을 더 많이 이해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3D 게임 엔진, 언리얼 엔진 쪽 엔지니어 분들이 아티스트를 많이 보고 있는데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LA만큼이나 물론 LA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더 훨씬 큰 이제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큰 도전을 하는 시고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주환 대표님은 어떠세요? 그 한국에 계시다가 오셔서. 네.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은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인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있을수록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렇게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피 속에 스타트업이 흐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빨리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굉장히 쟁취하려고 하는 목표 지향적인 부분들, 그러면서 또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또 잘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스타트업하기에 태어난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는 그 여기서 다양한 민족의 그 분들과 글로벌 인재분들과 이렇게 익선인가하면서 그 부분을 사실 좀 많이 느꼈어요.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이 플랜트의 강점이 소프트 파워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보다 훨씬 더 뛰어나구나. 그런 부분들이 그 되게 자랑스러웠고, 저는 저희는 이제야 막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이지만 한국의 실리콘밸리의 한인 커뮤니티 중에서 스타트업을 이미 너무나 잘하고 계신 그런 창업 선배님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시는 조언이라든지 위로, 뭐 격려 이런 부분들이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코리안 커뮤니티의 파워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산업은 모르겠지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면은 굳이 실리콘밸리로 피지컬리 올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어떤 잘 되는 제품을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경계를 허무는 리번들링 할수 있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렇게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스틴에서 바라보시는 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이 미국의 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받으셨는데 한국의 정부 지원 사업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교 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예, 사실 가끔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한국에서 창업하지 않고 미국에서 했느냐 그런 질문도 가끔 받는데 지금 진짜 최근에 들어서 한국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고 불과 몇년 전에 2016년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 스타트업이란 이런 그런 이 활발한 생태계 지금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도 안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노력을 안 해도 막 오는데 그 정도로 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때 생각에는 이런 생태계가 좀 부족하구나.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도 이미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감히 어떤 한국의 생태계를 뭐 논하고 이런 위치는 안될것 같지만 제가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생태계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구성원들인데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스타트업 이런 붐이 불고 이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가 동시에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약간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하고 이런 분위기는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예를 들면 취직을 하더라도 뭐 꼭 대기업을 가야 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고 뭐 그런 자체의 그런 것들이 좀 여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 젊은 친구들 같은 제가 느낀 것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알고 있는 큰 회사들 뭐 이런 데 가는 것도 자랑스러워하긴 하지만은 많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제 별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같은데 이런 데를 마다하지 않고 온다는 게 굉장히 저는 신선했고 충격적이었고 예를 들면 제가 일하고 있는 친구들조차도 보면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연구센터가 있거든요. 샌안토니오 SWRI라고 있는데 그쪽 같은 예를 들면 한국 같은 평생 그게 이제 고용이 되고 이제 복지 혜택도 굉장히 좋고 이러면 뭐 굉장히 이제 인기 좋은 그런 직장의 기준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팀의 두 명조차도 그쪽에서 이제 잘 일하고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냥 되게 없는 상태에서도 와줬거든요. 임금도 굉장히 적게 줄 수밖에 없고 모든 게 불안한데도 이제 하는 거 보면 그 친구들은 이제 집중하는 거 일 자체를 즐길 수 있는가 그런 거였고 좀 제가 바라는 거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더 한국에서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분위기 요새 많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네. 예. 예, 허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국에 자주 가시나요? 한국 스타트업도 보고 좀 그러셨나요? 아, 저는 이제 피치하러도 갔었고 이제 무슨 컨퍼런스도 작년에 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했었는데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제 거의 B2B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에 있는 투자 씬이 기술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자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이해하는 저희 테크의 어떤 이해도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저희 논문도 다 찾아보시고 특허도 다 읽어보시고 꼼꼼히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기술 기반 창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받쳐줄 수 있는 하드웨어 산업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네.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냥 생각하면은 한국에서는 뭐 한국의 투자자들은 그런 거 다 모르고 뭐 실리콘밸리는 그냥 되게 전문가들만 있고 막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그 좀 반대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놀라운 측면도 있네요.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의 이런 장점도 많고 한국의 여러 가지 포텐셜이 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실리콘밸리 한국인을 하면서 제가 지금은 TBT에 있지만 그 수월에서 그거를 지난 그 7년 동안 6, 7년 동안 하면서 모신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은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굉장히 나중에 잘 되신 그런 곳들이 많아요. 뭐 샌드버드라든지 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엔 몇 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성장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좀 그 한인 대표하는 그 스타 스타트업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멋진 그런 발표하고 예, 멋진 이야기, 훌륭한 그런 그 도움이 되는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